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 네, 오늘 말씀드리려는 섹터는 5G, 통신 네트워크 장비 쪽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금 최근 있었던 이슈로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주파수,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발표를 최근에 하였습니다. 이제 의무 구축 대비수 중 10% 미만이거나 해당 점수가 30% 미만인 경우 이제 통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인데 최근 발표로 인해서 LG U+, KT가 30점 미만으로 이제 5G 할당 취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28GHz에 국한된 내용이고 SK텔레콤의 경우는 이제 이용 기간 단축에 대한 이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까지 5G 네트워크 투자가 꾸준하게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네트워크 투자가 다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5G 통신 장비 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19년도 5G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로 3년 동안 연말 연초 동안에는 내년에는 투자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들로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적은 그걸 따라오지 못했고 이는 추세적 반등까지도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10월에서도 5G 네트워크 장비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은 해당 부분들의 실적들과 같이 엮이면서 추세적인 반등이 이어질지는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3년에는 업황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다수 누려져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미국 통신사들의 기존 투자는 꾸준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향이 5년 계약이었는데 해당 2년 동안의 공급이 상당히 더디었다는 점은 앞으로 3년은 공급이 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 두 번째로는 이제 지난 8월에 인도의 5G 주파수 경매 할당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에 들어서는 인도의 주파수 관련 투자들, 5G 관련 투자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과 국내에서 프라이빗 5G, 특화망 관련된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됨에 따라 관련 수혜주 종목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산업이 발전을 하면은 5G 관련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면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이러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통신 네트워크 장비 중 실적이 단연 좋게 나오고 있는 HFR 종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HFR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조는 모바일 액세스, 광대역 액세스, 이음 5G 등의 사업 구조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동사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부분은 모바일 액세스의 5G 프론트홀 장비입니다. 이 프론트홀 장비라 함은 이제 전국에 깔려 있는 기지국에서 이제 무선 기지국에서 셀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 장치 중앙에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5G 분야에서는 핵심 장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상당히 선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HFR입니다.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실적 매출액이 약 1,2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400억 원 가까이 이상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0에서 200%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번 분기의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연속적인 서프라이즈이다. 그리고 환율 효과를 이번에 톡톡히 누렸습니다. 3분기에 국내 매출 비중 대비 해외 매출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 환율 효과를 누렸다는 점과 두 번째 기존의 북미 고객 사양의 이런 수주 물량이 3분기에 잘 마무리가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숫자로 상당히 눈여겨보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 물량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스팟 공급들도 꾸준히 확대가 되었다는 점도 3분기 실적을 이끌었다는 점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4분기에 들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해서는 살짝 꺾일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지만 꾸준하게 북미의 고객 사양의 추가 수주는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일본 향의 프라이빗 5G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시가 나왔던 노키아를 통해서 계약금은 한 115억 원 정도의 1년간의 공급 계약을 최근 공시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특화망 프로젝트 5G에 대한 일본향 수출이 이미 진행되었다는 점은 4분기를 넘어서서 23년에도 해당 부분은 일본향과 국내를 통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가격은 목표가는 짧게 4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네. 3만 2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FR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